그래서 우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단과 프런트와 감독과 코칭 스태프와 막 이런 게 다 합이 맞아야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. 구단은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사는 걸 좋아하고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여기서 잘해서 4위권 안에 어떻게든 들어서 이 선수들을 또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는 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이번에 호이베르가 드디어 토트넘을 떠나서 막 풀럼에 간다, 팔리냐 대신에 간다 막 이랬는데 원래 호이베르 에이전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호이베르는 우승에 목마른 선수고 호이베르는 무조건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 가서 뛰는 걸 좋아한다. 우승에 목마른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풀럼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아, 호이베르가 풀럼을 왜 가겠어? 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데제르비가 마르세유 가면서 그린우드 왔죠. 그 다음에 황희찬 원한다고 막 이야기 나오고 있죠. 근데 그러면서 호이비 데려간 거 보면서 확실히 이번에 마르세유가 진짜 좀 전투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면서 오바메양을 보냈잖아요. 그래서 왠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황희찬이 울버햄튼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물론 울버햄튼이 뭐 황희찬은 절대 팔지 않는다. 이 선수는 울브스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감독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울버햄튼은 자기들의 에이스 플레이어들을 돈이 비싸게 나왔을 때 보내거든요. 근데 데제르비가 지금 마르세유 가서 호이비까지 데려갔다라는 근거를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다가 황희찬 영입하려고 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약간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정말 좋아하고 이 감독의 전술이라든가 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그 축구를 제가 직접 따라해보고도 있지만 지금 이 토트넘 스쿼드에서 베리발 산 거 너무 좋아, 뭐 아치그레이 산 거 좋아, 이 어리고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는 거 너무 좋은데 본인도 우승이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비수마, 베리발, 아치그레이, 뭐 사르 이런 선수보다 호이비가 난 더 중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그 안에 내부 사정과 진짜 호이비가 감독이 원하는 대로 못 뛰는 게 있을 수도 있으며 뭐 그거는 진짜 훈련을 시켜본 사람만 알겠지만 호이베르를 이렇게 나는 보내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작년에 호이베르를 약간 중심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가 좀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호이베르가 마르세유 갔고 데제르비가 마르세유에서 진짜 PSG가 은베페가 떠난 이 시점에서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빅클럽들의 오퍼들을 다 거절하면서 마르세유를 간 게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본인이 마르세유에 가서 챔스를 나갈 자신이 있는 거고 자기의 축구를 펼치면서 전적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구단에 가서 본인이 이 팀을 데리고 우승 경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장 호이비 딱 달아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린우드며 황희찬이며 이런 선수들 딱 데리고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해버리면 야 마르세유 진짜 이번 시즌 기대해볼만 하겠구나. 마르세유 대 PSG 경기가 이게 약간 진짜 빅경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엔리케도 결국 공 돌리는 거 좋아하고 데제리비도 주도권을 가지고 축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엔리케가 전방 압박을 치면서 막 도르트문트가 됐든 바르셀로나가 됐든 이렇게 할 때 또 반대로 압박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그 압박 때문에 풀려나와서 위험한 찬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번에 진짜 그 데제리비의 마르세유가 전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감독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중 하나도 데제르비도 세리아 A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데제르비도 결국엔 세리아 D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4부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실패도 해보고 본인이 해보면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도 경험해보고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축구를 완성시켜서 결국엔 세리아 가서 잘하고 샤타르 갔다가 브라이튼 갔다가 결국 마르세유 간 것처럼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전 토트넘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로셀소가 아스톤 빌라를 간다라는 루머가 꽤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작년에 난 로셀소도 왜 이렇게 안 썼는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. 그러니까 포스트 감독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보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훈련 방식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술은 너무나도 섹시하고 팬들이 봤을 때 재미가 있고 좋은 축구는 맞는데 선수 기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스트의 기용들이 전 조금 아쉬웠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. 로셀소 진짜 좋은 선수고 경험도 많은 선수고 이 선수가 토트넘에 나와서 게임을 뛸 때마다
열정을 안 보여줬던 선수도 아니단 말이야. 그리고 게임을 안 뛰다가도 들어왔을 때 토트넘에서 작년에 뛸 때도 결국 매 경기 들어왔을 때마다 열심히 뛰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그냥 로셀소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호이비라는 사람을 그냥 캐릭터를 안 좋아하는 건가, 그 포스테코글루가,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. 그냥 포스테코글루가 아무래도 본인이 뭔가 명성이 엄청나게 높은 감독은 아니다 보니까 더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 좀 부담되는 사람들을 내보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. 예를 들어 비수마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명성이 호이베르만큼 있거나 로세소만큼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은 포스텍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잘 들을 거고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. 근데 반대로 호이비나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할 만한 인물들이거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, 동시에 메디슨을 또 그렇게까지 기용하는 거 보면, 메디슨이 막 지금 폼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원래 그게 메디슨 폼이거든요. 원래 메디슨 딱 그 정도예요. 시즌 초반이 말도 안 되게 잘 먹힌 거지. 원래 메디슨 딱 그 정도 하는 선수여서 지금 메디슨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원래 자기 목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또 메디슨을 기용하는 거 보면 왜 로셀소나 호이베를 안 썼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많이 들고. 근데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토트넘이면 어쨌든 자기가 맡은 클럽 중에 가장 큰 클럽이잖아. 근데 거기에 호이비라든가 로셀수처럼 만약에 자기 할 말을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감독으로서 구단의 선수단을 통제하는 게 또 쉽진 않아. 그런 면에서 이적을 보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는 가.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, 어쨌든 이번 호이베르 이적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, 손흥민 팬이지만,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지만,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이적이다라는 생각은 든다. 그리고 로셀소가 만약에 아스톤빌라에 가게 된다고 하면 같이 4위 싸움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인데 그 선수를 아스톤빌라에게 준다라는 거는, 야 이건 좀 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지금 에제는 뭐 맨시티 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, 네투는 토트넘 올리 없을 것 같고, 근데 만약에 네투가 에제가 맨시티를 가게 되면 네투가 맨시티를 가는 일은 없을 거고, 그럼 네투가 토트넘 올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긴 하고. 근데 토트넘이 지금 이적 시장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결국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, 빠르게 움직인 게 아치그레이밖에 없고, 아 이거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도구형, 한국 선수들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가는 이유가 뭘까요? 프리미어리그를 못 가니까요. 거기 가서 올라가겠다, 증명하겠다라는 거죠. 근데 챔피언십이 쉬운 무대가 아니에요. 배준호가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챔피언십이라는 무대가 절대 쉬운 무대가 아닙니다. 감독이 자기 전술에 대한 확신이 너무 확고해서 선수 기량을 크게 신경 안 쓰는 건가? 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. 사르가 이번 시즌 못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사르 원래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보다 훨씬 잘한 시즌이잖아요. 존슨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잘한 시즌은 맞아요. 베르너 와서 적응 잘했고, 포스텍이 그 선수들의 장점을 못 살려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좋은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호이비나 로셀소에게 그들의 포텐셜도 더 끌어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를 더 이용해 먹었더라면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니까. 근데 이게 구단의 가치와 구단이 생각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, 그래서 우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단과 프런트와 감독과 코칭 스태프와 막 이런 게 다 합이 맞아야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. 구단은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을 사는 걸 좋아하고,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여기서 잘해서 4위권 안에 어떻게든 들어서 이 선수들을 더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는 구단이고,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근데 또 이번에 QPR이랑 경기한 거 보고 하츠랑 경기한 거 보면 토트넘의 최근 축구가 그대로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시즌 막바지에 보여줬던 어쨌든 간에 하프스페이스와 윙어들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면서 손흥민이 됐든 베르너가 됐든 침투하는 존슨이 됐든 이런 선수들로 얼리 크로스로 그냥 땅 따먹기로 결국 득점하려고 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포스텍이 연구해서 가져가고 있고,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 건 결국에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빈도수가 높아졌어. 근데 베리발이,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하츠 경기 보면서 제가 했던 얘기 중 하나가, 베리발을 영입한 이유는 베리발이 활동량이 좋고 결국 이 선수가 햄스트링이 진짜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. 그 선수가 햄스트링 운동하는 게 쇼츠라든가 릴스 같은 거에 많이 올라왔는데 햄스트링이 진짜 단단하더라고요. 근데 이번 경기 QPR 경기 뛰면서 선발로 나왔는데 얘가 햄스트링이 바로 나갔어. 그러니까 결국 포스텍의 축구는 햄스트링의 부가가 될 수밖에 없는 축구야. 근데 왜 그게 햄스트링의 부가가 오냐면 압박을 무지성으로 해서야. 햄스트링이 그렇게 강하다고 소문난 선수가 벌써 햄스트링이 왔다는 거지. 그러니까 후반기에 또 퍼지는 거고.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확실한 축구라는 거죠.
그래서 포스텍이 수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전 이 감독님은 우승과 거리는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영입을 막 네트 사주고 아이반토니 사주고 뭐 칼라피오린가 걔 사주고 막 이런 급의 영입들을 해주면 멤버가 많으니까 로테도 돌릴 수 있고 벤치에서도 교체도 자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무지성으로 압박하면서 에너지 계속 쓰면서 막 해가지고 진짜 막 강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 들어와야 되는 선수들이 어리고 유망한 애들이면 결국 상대에게 짬바에서 눌려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트넘 유로파 나가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에요. 작년에는 챔스 못 나간다. 이 멤버는 죽었다 깨어나도 챔스 안 된다. 이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즌은 유로파라도 가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또 이걸 듣고 토트넘 팬분들은 문덕우도 토트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를 말하는 거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굳이 토트넘의 안 좋은 점을 굳이 억지로 끌어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워요. 사실 호이베리가 떠났다는 게 좀 아쉬워요. 맞아, 작년엔 억지로 깐단 느낌이었으면 올해는 걱정하는 느낌이야. 근데 결국 작년에 토트넘이 챔스 못 나갔잖아요. 근데 못 나간 이유가 정확히 뭐였습니까? 스쿼드 부족이에요. 스쿼드 부족, 멤버 부족. 근데 그때는 유로파도 안 나갔어. 카라바오컵도 바로 떨어졌어. FA컵도 금방 떨어졌어. 프리미어리그만 집중했는데 못 나간 거야. 근데 이번 시즌은 유로파 나갔으니까 포스텍이 유로파라도 우승하려고 들 거고 이 사람은 어쨌든 우승 트로피를 원하는 감독이니까 이번 시즌에는 카라바오컵도 우승하려고 들 거야. FA컵도 우승을 하려고 들 거야. 그러니까 네 개 중에 하나는 우승을 무조건 해야 되는 감독이야. 그거 못하면 포스텍도 이제 결국 나가야 돼. 챔스를 못 나가는데 네 개 중에 하나도 못다. 딱 포스텍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로테이션 많이 못 돌릴 거고 결국 돌리게 되면 어린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멤버로 부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닌 거고. 그런데 호이베르랑 로셀소를 내보내는데 그만한 영입이 안 들어온다?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다고 토트넘이 축구가 재미없고 못할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포스텍이랑 감독이 하는 축구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스탠스 자체가 전진 앞으로거든. 그러니까 노파코 축구라는 건 포스텍 같은 감독한테 붙여줘야 되는 거지 노파코 축구를 막 과르디올라한테 붙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이면 안 돼요. 진짜 포스텍이 노파코예요. 닭공이에요. 진짜 이 사람이 수비 방식도 닭공이고 공격 방식도 닭공이고. 근데 손흥민은 어차피 공격 포인트 15개에서 20개 이상 또 할 거예요. 왜냐? 노파코 축구니까. 그러니까 한국 팬들은 또 재밌게 보시면 돼요. 어차피 흥민이 형은 햄스트링이 없으니까 안 다쳐요. 이 축구에서 다칠 위험은 결국 햄스트링밖에 없는데 흥민이 형은 햄스트링 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다칠 일이 없어요. 흥민이 형 햄스트링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. 그렇게 공격수가 수비도 많이 하고 공격도 많이 하는데 햄스트링 안 다치는 거 너무 신기해. 진짜 사이보그 같아. 대단해 진짜. 돌려치기랑 찌르기가 작년보다 잘 돼 있던데 가망성이 있다. 아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돌려치기가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. 미드필드에서도 돌려치고 약간 대지리비 가는 것처럼 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축구 많이 하거든요. 미드필드에서 한 번에 톡톡톡 돌리는 축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쉽지 않아 보입니다.